개인들도 복직자 맞이하시는 건 처음이시죠? 네, 진짜 처음이죠. 기분이 좀 어떠세요? 아, 너무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네. 고생한 선배들 돌아오시니까. 시에 출근을 했습니다. 2012년 3월에 해고되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오늘이 올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우리는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고요. 정의를 대변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꿈이 오늘 실현되었습니다. 정말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겨냈고요. 결국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잊지 맙시다.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은요, 작년 엄동설안을 무릅쓰고서 나와주었던 촛불 시민들의 위대한 항제, 과연 그게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? 그래서 그 촛불 시민들의 항제, 그분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. 앞으로 우리의 뉴스와 시사, 교양, 드라마,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